오늘은 성 보나벤투라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아주 옛날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밑에 아주 충실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평생을 이제 부자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평생의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 이 종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아, 이제 너도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한번 살아보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재산과 배한 척을 주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저 멀리멀리 나아가서 잘 살라고 하였습니다. 이 종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배에다 짐을 잔뜩 싣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잘 가던 도중에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파손된 배에 이제 얹혀가지고 이제 어느 섬에 이제 닿았습니다. 근데 풍랑하고 싸우느냐고 뭐 옷도 다 찢어지고 뭐 이제 갖고 있던 물건들도 다 잃어버려서 완전히 이제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러보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서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발견하고 이렇게 쫓아오면서 와, 우리 대왕님이 오셨다 하고 야단을 치면서 대왕님 하면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대왕이 돼가지고 뭐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놀라는 마음에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하는데 붙잡아 가더니 비단 옷을 입혀주고 왕관을 씌워주고 또 먹을 것을 주면서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계속 절을 해대면서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저는 대왕도 아닌데
대왕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영혼들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여기에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저기 앞에 보이는 저 섬에 내다 버립니다. 말을 듣고 보니까 주변에 외딴 섬이 하나 보였습니다. 근데 그 섬에 직접 가보니까 뭐순 이제 사막이었고 완전 무인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다 버려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와, 나는 2년 동안 왕노릇 하고 그 다음에는 죽는 거구나 하면서 탄식하다가 이제 생각을 하나 해냈습니다. 옳지. 내가 왕일 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저 섬을 좀 꾸며야겠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종은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섬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풀과 갖가지 과일,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아주 푸르게 만들었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이제 섬의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나, 뭐 사람이 살 만한가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나무와 이제 풀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 뭐, 즉 씨앗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뭐 이제 지금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 이제 죽고 나면 다시 이제 황무지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여기에 열매가 나지를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나무들은 그냥 물만 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피를 줘야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종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피라. 이 주변에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죽어줘야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의 왕 생활을 마치고 거기 가서 스스로 이렇게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나무들에게 주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희생과 죽음이 뒤에 오는 다른 이들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짤막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희생과 죽음을 실천하지 않고는 다른 이들의 생명이 유지되지 못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노력을 다해, 특별히 2년간의 노력으로 섬을 꾸며가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꾸며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왔을 때 벌거숭이로 왔습니다. 그 섬에 도착한 종도 벌거숭이였습니다.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그 섬에서 이제 화려한 왕 생활을 끝내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희생과 죽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희생과 죽음이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드러나는 것이 부부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족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자녀가 또 크기 위해서, 또 부부의 관계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는 희생과 죽음이 피가 되어서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죽으려고 이제 발버둥 치고 사는 것은 그냥 껍데기만 붙어 있지 뭐 알맹이는 없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이들을 위하여 이제 서로 이제 죽어주면서 지내는 삶은
생명을 전달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가 기념하는 보나벤투라 성인 역시 아주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제 계속해서 연구해서 그분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또 수도의 동료, 형제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또 그가 죽어서도 모두가 그를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이 보나벤투라 성인이 어렸을 때 이제 심한 중병에 이제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도를 써도 이제 이 아이가 낫지를 않아가지고 어머니가 이 보나벤투라를 데리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를 장래에 수도원에 보내겠습니다. 당신께 이 아이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을 했더니 씻은 듯이 이제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어떤 이제 수사가 이제 보나벤투라 이제 좋은 소식이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Good happen.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뭐 보나벤투라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건 역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피를 주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성인의 축일을 또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기쁜 소식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의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정필리포 생태의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의 마음,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의 마음입니다. 생태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의 마음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두 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